안녕하십니까. 중간평가 발표자 장희찬입니다. 지금부터 중간평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이며 주성분 분석이라 합니다. 주성분 분석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에 축소시키는 차원 축소의 방법 중 하나이며,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의 주요한 성분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PCA를 투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좌표를 찍고 그 좌표의 각각의 변수의 평균을 구하여 점을 찍은 뒤그 점을 원점으로 하는 그래프로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랜덤한 선을 긋고 선과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이는 데이터들을 가장 크게 분산시킬 수 있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리 제곱값들의 합이 가장 커질 때 랜덤한 선을 회전시키면 주성분 PC1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수들의 상관관계, 즉 선형 결합을 이용하여 PC1의 기울기를 알아낸 뒤 PC2를 구합니다. PC2는 원점을 지나면서 PC1과 직교하는 선입니다. PC1과 PC2의 사용된 점들을 합쳐 좌표의 찍으면 투사가 종료됩니다. 이는 오리지널 데이터의 평균을 구한 뒤 원점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는 원점을 지나는 랜덤한 선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직접 계산을 위해서는 Z스코어로 변환, 즉 표준화를 해준 뒤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를 구합니다. 또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합니다. 그 뒤 주성분을 찾습니다. 표준화한 데이터를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값들로 변환합니다. 표준화, 즉 Z스코어로 변환하는 방법은 방법과 공분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고유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i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다음과 같은 행렬입니다. 이는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과 같은 문자를 넣어준 것입니다.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공분산 행렬의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팩터 아날리시스는 요인 분석이라 하며, 요인 분석은 관측 가능한 여러 변수로부터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여 이 요인들을 통해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려 하는 통계 데이터 기법입니다.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여 축소시키는 것 또한 차원 축소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PCA와 구별을 하여야 합니다. 요인 분석의 목적은 변수들로부터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해석 가능한 요인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요인 분석과 주성분 분석의 선형 변환이 사용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요인 분석에서는 변수들이, PCA에서는 주성분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들이 선형 독립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선형 독립일 경우 주성분 분석이며, 선형 독립이 아닐 경우 요인 분석입니다. 다음 그림은 요인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위 그림에서 요인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잠재 요인입니다. 변수는 실제로 관측된 변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작성한다면 소비자 평가에 사용된 항목에 해당됩니다. 오차는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관측 변수의 분산을 나타냅니다. 변수는 관측이 가능하며 요인과 오차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때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요인 간의 상관관계의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그림에서 화살표는 요인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요인 간의 화살표는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인 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구분됩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일반적으로 관측 변수가 요인 간의 체계적인 정리나 이론 등이 없는 경우나 논리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합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연구자나 조사자가 이론적 근거나 선행 연구 등을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만들어진 잠재 변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관 또는 인과관계를 계산하고 모형화할 수 있습니다. ICA란 독립성분 분석으로 다변량의, 즉 여러 개의 신호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독립적인 성분들로 분리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ICA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섞인 두 개의 소리를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고 두 개의 마이크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각각 X1T, X2T라고 하고 두 사람의 음성 신호를 각각 S1T, S2T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X1T, X2T, S1T, S2T를 S2T로 구성된 관계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 식을 행렬로 표현한 것은 X는 AS입니다. 이때 A는 혼합 행렬이라 부릅니다. X는 AS를 통하여 소리 S를 찾을 수 있습니다.
S에 대한 식으로 변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이는 원래 음원으로 이 과정을 ICA라고 합니다. 스파스 PCA는 희소 주성분 분석으로 기존 PCA 화학판으로 볼수 있습니다. PCA는 전체 피처를 사용하지만 스파스 PCA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피처에 대해서만 PCA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피처가 매우 많은 자료에 이는 피처가 매우 많은 자료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이때 피처는 샘플을 의미합니다. 스파스 PCA와 PCA 차이는 PCA는 오리지널 데이터의 변수, 즉 차원을 줄인 벡터 공간에서 변수들이 선형 결합을 찾고 그것으로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커지는 방향으로 새로운 변수, 즉 주성분을 찾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입력 변수의 선형 결합을 생각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파스 PCA는 그런 PCA의 단점을 보완하여 일부 중요하다 생각되는 변수만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리니어 PCA는 비선형 주성분 분석으로 선형 변환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존의 PCA 방법을 보완한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기존 PCA는 선형 변환을 통해 차원 성분을 감소시키므로 그림의 파란선과 같은 주성분을 뽑아내는데, 이는 데이터를 충분히 해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논리니어 PCA는 비선형으로 빨간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파란선보다 데이터를 더잘 해석합니다. 논리니어 PCA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KPCA가 있습니다. 로버스트 PCA란 랭크 스파시티 기법을 사용하는 PCA입니다. 주어진 행렬을 로우 랭크 행렬과 점일도 행렬로 분해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로버스트 PCA는 데이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때도 PCA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기존 PCA는 단 하나의 데이터 때문에 전체 데이터들의 분산에 영향을 받아 선이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로버스트 PCA는 아울리어스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합리적으로 데이터들의 분산을 구해 선이 만들어집니다. 로버스트 PCA는 주어진 행렬 X를 로우 랭크 행렬 SL과 점일도 행렬 S로 분해합니다. 매우 많은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를 행렬로 표현할 때에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선형 모델이란 계수들이 선형 관계에 있는 모델입니다. 선형 모델은 입력 데이터에 대한 선형 함수를 만들어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는 선형 모델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선형 회귀는 예측 변수와 반응 변수의 평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형식을 찾은 것입니다. 선형 예측 함수를 사용해 모델링을 하며 알려지지 않은 파라미터는 데이터로부터 추정합니다. 이는 선형 회귀의 수식입니다. 또한 이것은 선형 회귀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담긴 그림입니다. X의 변수가 한 개일 경우와 두개 이상일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라미터는 정해지지 않은 값입니다.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일반적인 회귀 분석의 목표와 동일하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함수로 나타내어 향후 예측 모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회귀 분석과는 다르게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의 결과가 특정 분류로 나뉘기 때문에 일종의 분류 기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변수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경우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가 제안되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X의 값으로 어떤 값이든 받을 수 있지만 출력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출력됩니다. 일반화 선형 모델은 다변수 선형 모델이라고도 불리며 통계적인 모델입니다. 기존의 선형 회귀 모델에서 반응 변수의 분포를 정규 분포를 포함한 여러 분포로 확장한 것입니다. 기존 반응 변수 평균과 설명 변수의 선형 관계를 반응 변수의 평균 함수와 설명 변수의 선형 관계로 확장한 모형입니다. 일반화 모델은 다음과 같이 수식됩니다. 일반화 선형 모델은 확률 요소, 선형 예측자, 연결 함수가 필요하고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